사이즈. 목이 긴 기린. 여긴 어디지? 여긴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초원이야. 넌 누구니? 난 목이 길쭉 기린. 어, 깜짝이야. 기린인 줄 몰랐어. 와, 그런데 기린 너는 정말 키가 크구나. 내 키는 5.5에서 6미터나 되니까. 그중 목 길이만 2.5에서 3미터 정도니까 몸 길이의 절반이 목이라고 할 수 있지. 우와, 목이 어떻게 그렇게 긴 거니? 아, 목뼈가 엄청 많나 봐. 그치? 아니야. 목뼈의 개수는 사람이랑 똑같이 7개거든. 다만 목뼈 하나의 길이가 28cm 정도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목뼈가 길다고 보면 돼. 아, 어? 기린도 뿔이 있었네? 그럼, 한 쌍의 뿔이 피부로 덮여 있는데 우리 기린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뿔이 있어. 자라면서 조금씩 변하지만 말이야. 어? 이마 가운데도 뿔이 있어? 이건 뿔이 아니라 혹이야. 내 몸에 대해 알려줄게. 눈. 난 시력이 좋아서 2km 밖까지 볼 수 있고 긴 속눈썹은 먼지 바람을 막아줘. 귀. 귀에도 긴 털이 나 있어서 먼지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콧구멍. 콧구멍도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지. 낙타처럼? 맞아. 다리. 1.5m에서 1.8m 정도나 되는 긴 다리. 적이 나타나면 뻥 차서 쫓아내기도 해. 두 갈래로 갈라진 발굽은 두꺼우면서 넓적하지. 꼬리. 꼬리 끝에 털이 있고 흔들어서 파리를 쫓기도 해. 이 무늬 덕에 수풀 사이에 숨으면 잘 보이지 않지. 아, 기린은 종류마다 무늬가 다른데. 정말? 잘 봐. 난 그물무늬 기린. 몸의 무늬가 그물 모양이라서 붙은 이름이야. 로스 차일드 기린. 나와 비슷해 보이지만 네모 모양의 무늬가 있고. 마사이 기린은 나뭇잎 모양의 무늬가 있지. 토니 크로프트 기린은 별 모양의 무늬가 있고. 앙골라 기린은 무늬에 V자로 패인 무늬가 있어. 아, 내가 좋아하는 아카시아 잎이다. 가시가 많은데 괜찮아? 하하, 걱정 마. 내 혀는 두껍고 거칠어서 가시에도 끄떡 없으니까. 쭉 펴면 길이가 50cm나 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요리조리 가시를 피해 먹을 수 있거든. 나뭇잎이랑 나무 열매를 잘 먹는데 이 아카시아 잎과 미모사 잎을 제일 좋아해. 가끔 흙을 먹어서 염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다른 동물의 뼈를 핥아 칼슘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말이야. 아, 사자떼잖아. 안 되겠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맹수 한 마리 정도야 앞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뒷발로 차서 쫓아내기도 하지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공격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거든. 물 좀 마셔야겠다.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 웃어 보여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다리를 벌리지 않고 목을 아래로 숙이면 머리로 피가 몰려서 위험할 수가 있거든. 그치만 이런 자세로는 몸을 금방 다시 일으킬 수 없으니까 적이 다가오지 않는지 항상 조심해야 해. 그래? 그래서 기린은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 보통은 나뭇잎만으로도 수분 보충이 되고 꼭 물을 마셔야 한다면 한꺼번에 많이 마셔. 목이 길어서 좋기만 한 건 아니구나. 맞아. 잠도 서서 자야 하고. 응? 서서 잔다고? 앉아서 잠을 자면 긴 목 때문에 빨리 일어날 수 없으니까 적이 오는지 잘 살피려면 서서 잠을 자야 하거든.
이렇게 다른 기린과 목을 마주대고 자면서 서로 뒤쪽에서 적이 오는지 살펴주기도 하고 가끔 안전한 곳에서는 10분 정도 앉아서 자기도 해. 어? 귀여운 새다. 찌르레기, 내 몸의 상처에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털을 가져가 둥지를 만들기도 해. 뭐? 괜찮아. 몸에 있는 기생충이랑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니까 말이야. 어? 암컷이다. 우린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면 졸졸 따라다니거나 상대의 목에 기대. 가끔 마음에 드는 짝을 차지하기 위해 머리에 난 뿔로 쿵쿵 싸우기도 하고 목을 휘감아 공격하기도 하지. 우와, 아기 기린이네. 어허허허, 정말 귀엽지. 짝짓기를 한 후 14개월에서 15개월이 지나면 아기 기린이 태어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아기 기린은 다리부터 어미 몸 밖으로 나오는데 2, 30분 정도가 지나면 스스로 서서 젖을 먹을 수도 있어. 태어났을 때 키는 수컷이 190cm, 암컷이 180cm 정도 되지. 우와, 새끼인데도 키가 엄청 크구나. 그럼 4개월이면 소리만 듣고도 적을 피할 수 있고 10개월이면 혼자 아카시아 잎도 따먹을 수 있지. 하지만 어른 기린이 되기 전 3년 동안은 무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해. 그렇구나. 어, 저기 맛있는 아카시아 잎이 있네. 아가야, 어서 저리로 가자. 그럼 우린 간다. 안녕.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